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기 물방울의 여행이라는 책을 읽을 거예요. 이게 아기 물방울인가 봐요. 이렇게 책을 읽을 거고요. 오늘은 그레이스가 없어요. 사실은 그레이스가 여기 있어서 제가 사실 몰래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레이스 허락 없이는 못하는데 오늘 제가 몰래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레이스가 오면 뭐야? 나 없이 왜 해? 하자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네. 들판에 오래오래 감이 들었어요. 아기 풀무치는 몹시 목이 말랐어요. 하지만 먹을 물이 없었어요. 바람님, 나는 물이 되고 싶어요. 내가 죽으면 물이 되게 해주세요. 아기 풀무치는 지나가는 바람에게 빌었어요. 바람이 신기하게도 여기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얼굴이 살짝 크리크릿하게 보이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코, 여기 눈, 살짝 입, 살짝 되게 크리크릿하게 눈, 코, 입 같아요. 얼굴 같아요. 아기 풀무치 바람. 아기 풀무치는 죽어서 땅 속 깊이 묻혔어요. 깊은 땅 속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기 풀무치는 소원대로 물이 되었어요. 너도 이리 와. 우리와 함께 흐르자. 흐르는 물이 아기 물방울을 불렀어요. 아기 물방울은 다른 물방울들과 하나가 되었어요. 네. 여기 아기 풀무치 물이 되었고 이렇게 이리 와 하는 이 손짓 보이시죠? 물이 손짓 더 하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아기 물방울은 땅 위로 올라왔어요. 퐁퐁퐁 산에서 솟아나는 옹달샘으로 나왔어요. 아기 물방울은 아래로 흘러흘러 내려왔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야? 아기 물방울이 말했어요. 응,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거야. 다른 물방울들이 말했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뭐가 떨어졌어요. 구멍이 떨어지는 게 조용한데? 조용히 해야겠어요. 안 그러면 그레이스가 눈치챌 수도 있어요. 소리 나니까 떨어지는 소리. 응,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거야. 다른 물방울들이 말했어요. 여기 이렇게 있네요. 여기 이렇게 우리 아기 물방울이 있고요. 여기 살짝 쥐같이 생긴 애가 있네요. 이렇게 있고요. 아기 물방울은 골짜기 아래로 흘러내려왔어요. 야, 시원한 물이다. 소은사리가 아기 물방울을 꿀꺽 삼켰어요. 뻐끔뻐끔 아기 물방울은 아가미로 다시 빠져나왔어요. 소은사리는 왜 물을 마셨다가 뱉지? 아기 물방울이 물었어요. 응, 송사리는 그래야 숨어 쉴 수가 있어. 다른 물방울들이 대답했어요. 신기해요. 이건 송사리, 아기 물방울들. 두 명이 있네요. 두 명, 아기 물방울 두 명. 귀엽죠? 이렇게 강으로 가서 바다로 흘러내려가나? 아, 골짜기 아래에. 아기 물방울은 큰 강으로 흘러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곤두박질을 쳤어요. 아유 무서워. 아기 물방울은 겁에 질렸어요. 놀라지 마. 우리가 금방 전기를 만들어냈어. 다른 물방울들이 말했어요. 정말? 어떻게? 아기 물방울이 물었어요. 응, 수력 발전소를 지나왔거든. 다른 물방울들이 대답했어요. 우와, 전기를 만들었대요. 아기 물방울들이.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왔대요. 되게 귀여운데 어떻게 흘러내리지도 않고 잘 가는 거지? 조금 해가지고
수박밭에 물을 주어야겠어. 두런두런 사람들 소리가 들려왔어요. 첨벙, 아기 물방울이 물통에 실려 올라갔어요. 철철철, 아기 물방울은 수박밭에 떨어졌어요. 아, 시원해. 수박은 뿌리로 아기 물방울을 빨아들였어요. 수박 뿌리가 아기 물방울을 빨아들였대요.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있고, 아기 물방울이 있고. 이렇게 했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심심해요. 제 생각에는 제가 마술을 부려서 친구를 나오게 해야겠어요. 수리 수리 마술이 친구야 나와라 야 친구야 나와라 야. 나 이거 몰래 영상 찍을 거지. 내가 나 이거 이거 써, 나. 동생이야, 얘들아. 응? 성유야, 여러분. 그게 이걸 읽고 있었는데. 넌 다음 페이지 읽어줘. 내가 반 읽었으니까 너도 반 읽어. 아기 물방울은 줄기를 타고 수박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기 물방울은 오래오래 수박 속에서 머물렀어요. 통통통, 야, 잘 익었다. 한들 수박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게 아니면. 하여튼 아기 물방울 너무 귀여워요. 저 수박이 갈라졌어요. 와사와사 사각사각 사람들은 수박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기 물방울은 사람 입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목구멍을 지나 하얀 핏줄로 들어갔어요. 아기 물방울은 깜깜한 몸속을 흘러다녔어요. 네, 여기 아기 물방울 보이시죠? 빨간 핏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다음 페이지. 아기 물방울은 땀구멍으로 빠져나왔어요. 아, 아기 물방울은 땀이 되어 살갗에 맺혔어요. 아예 더워 사람들은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기 물방울은 몸이 점점 가벼워졌어요. 여기 이렇게 아기 물방울 혹시 그럼 다시 또 시작하는 거 아니야? 막또 거기 가서 막 돌아다니고 또 수박에 들어갔다가 아 이번엔 아닌 것 같다. 아기 물방울은 훌쩍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아기 물방울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이 추워.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 추웠어요. 우리도 우리 함께 모이자. 물방울들은 옹기종기 모여들었어요. 아기 물방울은 구름이 되었어요. 물방울은 자꾸자꾸 모였어요. 물방울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후두둑 물방울은 비가 되어 아래로 떨어졌어요. 아기 물방울도 비가 되었어요. 여기 아기 물방울이 있어요. 참긴 인생을 살았는데 아기 물방울이네요. 아기 물방울. 사실 수박 겨울 음식이네요. 겨울 음식이에요? 진짜로? 네. 여름 음식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군요. 겨울에 나요. 아기 물방울은 바다를 떨어졌어요. 바다는 무척 넓었어요. 내가 바닷물이 되었나 봐. 아기 물방울은 바닷물이 된게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아직도 아기 물방울이 여기 떠다니고 아직도 아기 물방울이 여기. 오! 바다도 물방울이 있잖아요. 바다. 네. 끝!
네, 이렇게 다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기 물방울이 여행을 읽었어요. 근데 누나보다 몰래 자주 한 동영상 찍었네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 그 뭐지? 알았다. 네, 그럼 안녕. 안녕.